LA 민주평통은 남가주에 정착한 탈북민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위로 지원금부터 지급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북한을 탈출해 남가주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모두 58명. 난민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보니 미국 시민권자 소유자는 채 절반도 안 됩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의 생활은 당연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물론 힘들죠. 뭐 여기 정착한 지 모두 얼마 안 되고 또 생소한 땅이라 모두 엄청 정착하기 많이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LA 협의회는 탈북민 가정들에게 위로 지원금 2만 달러를 전달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탈북민 교육에는 아낌없이 지원할 방침입니다. 조금이나마 우리 동포 사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스카라십 같은 것으로 이제 우리가 기증하면서 이제 그분들로 하여금 앞으로 우리 한반도 통일에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인권단체 나우의 지성호 대표와 전평양예술단원 방송인 신은아 씨가 참석해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통일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 함께 해야 되는 또 우리의 그런 문제이니까 이제 또 함께 서로 이제 친해지고 앞으로도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탈북민들은 최근 5년간 미국으로 입국하는 탈북민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한인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